차트 호랑이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호랑이 채널의 차트 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의 강동순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채널에서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법률 전문으로 함께해서 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렴치한 행위들, 이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료 텔레그램만인데요. 이 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꿀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이런 어떤 거래가 있을 거면 사실 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투자 기대 심리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뭐 돈을 송금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러기 전에 저는 하실 분 말씀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의 신원은 알아라. 그래서 결국엔 아까 방금 말한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개인정보를 먼저 다 받아나는 것밖에 방식이 별로 없겠네요. 그게 제일 좋죠. 네. 네, 오늘 유료방에 대해서 이제 강성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유료방 가입하거나 혹은 투자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가자. 이게 오늘 영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네. 어떤 법률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개인정보를 꼭 알아내고 가입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고요. 차트 호랑이 채널 그리고 MC 강변 네. 네, MC 강변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